어느 순간에 아 내가 이 모임과 이 그룹과 사람에 너무 의지를 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와야겠다. 때마침 제가 나왔던 드라마가 굉장히 흥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좀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좀 굉장히 클럽이나 유흥도 좀 좋아하고 막 술 먹는 것도 너무 막 신나하고 그래서 클럽 가서 춤추는 걸 막 기다릴 정도로 너무 그런 걸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그리고 사람의 무리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순간 제가 그 무리에서 조금 방황하게 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잘 어울리고 잘 의지하고 기대던 와중에 그 무리에서 조금 나쁜 행동을 저 모르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조금 알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계기가 생겨서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할지 그리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좀 회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할지를 처음엔 고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좀 낙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꽤 많이 마음이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이 모임과 이 그룹과 사람에 너무 의지를 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와야겠다. 때마침 제가 나왔던 드라마가 굉장히 흥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기를 해서 저를 내쫓은 느낌의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그러면 나 혼자 남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아닌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또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주님 한번 나한테도 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제가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작은 소모임으로 가게 됐어요. 저 원체 주님을 좀 안 믿고 그냥 어떻게 주님이 있어? 이거 자체를 잘 못 믿는 사람이어서 그러면 작은 모임부터 한번 따라와 봐 이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그 모임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저를 좀 붙들어줬던 것 같아요. 아 믿음이란 게 이런 거고 복음의 기초라는 게 이런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들으면서 아 정말 주님이 계시구나 라는 거를 서서히 알게 됐어요. 유흥과 그런 것들이 저는 즐거웠지만 어느 순간 되게 안 좋은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에게 의지했던 게 마음이 많이 다치는 상황들 그러면서 계속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와중에 주님을 알게 된 건 되게 구원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난파선에서 등대 하나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모임과 동역자들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면 나 스스로 설 수 있구나.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좀 받아들이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느 순간 그 믿음의 시간을 지나고 연단도 받고 약간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클럽에 가볼까? 신나게 놀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클럽을 다시 갔어요. 근데 클럽을 갔는데 똑같은 친구들이었어요. 정말 그때 당시 놀았던 친구들 아 오랜만이야 하면서 정말 신나게 놀 줄 알았는데 이게 저는 어느 순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지? 왜 재미가 없지? 이렇게 재밌었고 정말 즐거운 추억인데 심지어 추억의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어느 순간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